네, 다음은 스페셜 평가단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스페셜 평가단 점수에는요, 승자 독식 룰이 적용되는데요. 1위를 차지한 단 한 팀이 2000점이라는 어마어마한 점수를 독식하게 됩니다. 사실 스페셜 평가단 후보에 외국인과 또 방송 아카데미 학생도 있었거든요. 퀸덤 퀘스트에서 1등한 러블리즈는 그 중에서 주부 노래교실 회원분들을 선택한 거고요. 아, 여러 개 중에 고른 거구나. 우리한테 유리한 걸 해야 돼. 제가 알기로는 주부님들이 되게 신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잘 맞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었어요. 자, 미주 씨,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예,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무대 위에서 우리 어머님들 딱 눈빛을 봤을 때 어떠셨어요? 어머님들이 저를 딱 보시면서 아, 내가 옛날에 저랬었지. 내가 저때 저렇게 예뻤지 라고 그런 눈빛으로 저희를 보시더라고요. 일단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네. 결과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두 번의 사전 경연을 거치면서 퀸덤만의 징크스라고 할까요? 통계가 나왔는데 말이죠. 하나는 두 경연 모두 큐시트 4번이 1위를 했고요. 다른 하나는 스페셜 평가단 1위가 최종 1위로 연결됐다는 점입니다. 아, 과연 이번 경연에서도 4번 큐시트 팀과 스페셜 평가단 1위 그리고 최종 1위까지 일치하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2000점을 독식할 스페셜 평가단 투표 1위는요? 주부 노래교실 회원분들의 픽은 이 팀이었네요. 1위와 2위는 단 두 표 차입니다. 단 두 표 차입니다. 와. 아, 두 표로 인해서 2000점의 주인공이 정해졌습니다. 대박. 그 2000점을 가져가게 될 주인공은 축하합니다. 러블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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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와, 봐봐. 너무 대박이다. 고생한 보람이 있다, 언니. 정말 힘들게 퀸덤 퀘스트에서 성공을 하셨는데 결국 좋은 결과 얻어내셨습니다. 어떠세요? 퀸덤 퀘스트 이겨가지고 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저희가 진짜 고민 끝에 골랐는데 잘 고른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네요. 순위에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가 재밌게 즐기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스페셜 평가단 분들 덕분에 2000점도 얻고 보컬이랑 댄스 합쳐서 2등도 하고 하니까 뭔가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설마? 설마? 약간 이런 느낌. We are K-POP Mnet.